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30번째 주인공은 살인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이한춘, 우리말로 오원춘 사건이 되겠습니다. 살인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이한춘 사건.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이 가지는 위치는 꽤나 특이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을 중요시하고 외국인이라고 해도 쉽게 흉금을 털어놓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선족은 언제부터인지 약간 예외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동포를 외치면서 평소에는 중국이 최고고 한국은 소국이며 속국이란 마인드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 때문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중 문제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국 편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때문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앞장서며 역사 왜곡에 천병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장, 식당, 이런 곳들에서는 모자란 일손을 돕는데 가장 많이 동원되는 것이 그나마 바로 언어가 통하는 바로 이 조선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배제한다면 여러 가지 산업에서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도 일정 정도 이상의 손해 혹은 차질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앞서 이야기한 여러 이유들 이외에도 대중들이 조선족을 배척하는 데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조선족이라는 소수가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더 특별하다 혹은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얽힌 범죄 조직들이 조직적이고 잔인하며 검거하기도 어렵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에게 조선족은 범죄자라는 인식이 생긴 듯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죄 도시, 청년 경찰, 또 황해, 공모자들, 자, 이런 영화들 전부 다 조선족이 벌이는 어떤 사건,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영화 공모자들에서는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서 납치와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황해에서는 연변에 살던 조선족이 살인청부업자가 되는 내용. 또 청년 경찰에서는 여자를 납치해서 난자를 매매하고 장기 밀매까지 하는 조선족 범죄자 집단이 등장을 하고요. 범죄 도시에서는 하얼빈에서 넘어온 조선족 범죄 조직이 가리봉동 일대를 집어삼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 떠오른 영화만 해도 이 정도니까 찾아보면 아마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 등이 있겠죠. 문제는 이런 영화들이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조선족은 범죄자, 특히 장기 밀매라는 키워드가 항상 따라붙게 됐는데, 그리고 이런 대중들의 오해와 편견을 더 굳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선족은 우리 동포가 아닌 그냥 중국인 소수민족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검찰로 송치되는 우이한춘 뉴데일리 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사건은 약 11년 전인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수원 팔달구 지동의 한 주택가에서 20대의 피해자 곽 씨를 갑자기 나타난 우이한천이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곽 씨가 사망하기에 그 이유는 오직
사망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오직 우이한춘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의 말로는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해서 살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이한춘의 행위보다 우리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곽 씨가 기지를 발휘해 방문을 잠근 채 112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 10시 50분경에 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경찰이 처음엔 은폐했던 당시의 녹취록 전문의 내용입니다. 자, 접수자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아, 여기 목걸 놀이터전의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지동요? 예,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걸 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 조회 한번 해볼게요. 네, 저기요,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성폭행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걸놀이터 가기 전,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걸놀이터 가기 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아저씨예요.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저, 지금 잠갔어요. 문 잠갔어요? 네, 잠깐 아저씨 나간 사이에 문 잠갔어요. 접수자, 들어간대. 다시 한 번만 알려줄래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주소 한번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가가. 잘못했어요. 아가가.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반복.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찍찍. 반복. 다른 근무자, 장소가 안 나와가지고. 근무자 간 대화. 아, 아파, 가운데 손가락. 아저씨, 아파. 다른 근무자,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아, 에이, 끊어버리자. 전화 끊김. 우이한춘 녹취록 나무위키에서 찾은 내용이에요. 이것만 읽는데도 막 열이 받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경찰이 우이한춘하고 공범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위치를 세 번, 네번 계속 설명하면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위치를 묻는 질문을 5번, 6번 계속 반복만 해요. 게다가 더큰 문제는 피해자의 다급한 도움 요청을 경찰에서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부부싸움인가 보다 이 정도로 치부하고 무시를 합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야 하는 경찰 지침상 인원들을 그쪽으로 내보내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급한 구조 요청과 거의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라는 시간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았고 불이 꺼진 집은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곽 씨가 설명한 위치도 아니라 곽 씨의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인 곳에서 헤매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곽 씨가 자기 위치를 설명했잖아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요쪽이라고. 근데 엉뚱하게 이곽 씨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졌던 곳 그쪽일 때만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없는 건가요? 어쨌든 우이한춘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 전화 이후로도 이곽 씨는 6시간 정도 살아 있었다고 해요. 경찰의 사망 추정 시각인 새벽 10시로 잡아도 곽 씨는 최소 3시간 이상은 살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경찰의 이런 어설픈 대응이 바로 그녀를 죽인 겁니다. 결국 신고 13시간이 지난 다음날이 되어서야 우이한춘의 집을 소방방재센터에서 위치 추적을 해서 찾게 되었고요. 경찰이 그의 집을 들이닥쳤을 때 우이한춘은 곽 씨의 시신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분해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옆에는 칼을 가는 숫돌까지 가져다 놓고 칼날이 무뎌지면 나를 갈아가면서 시체를 해체했던 겁니다. 우이한추는 피해자를 모두 280조각으로 분해해서 17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놓았다고 해요. 사람을 몇 등분으로 토막내어 유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토록 세심하게 뼈와 살을 발라 놓는 경우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도무지 일반적인 부검이 불가해서 부검의만 14명이 참석했어도 성폭행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고기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우이한춘 사진이고요.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우이한춘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곽씨를 죽여야 했던 걸까요? 우이한춘의 주장에 따르면 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는데 곽씨가 욕을 하길래 집에 데려가 살해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왕관이 거부해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도 계속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야밤에 20대 여성이 인적이뜸한 골목길에서 남자와 어깨가 부딪혔다고 해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녀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경리로 일하다가 뒤늦게 자신이 번 돈으로 전문대를 나왔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에 집중할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성실한 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고 회사에서 주는 점심값 10만 원을 아껴서 조카에게 용돈을 주던 이 성실하고 착한 여자가 갑자기 밤길에 낯선 아저씨에게 욕을 하면서 덤벼들었다?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도 않죠. 그래서 그녀의 퇴근 시간을 지켜보던 우이한춘이 계획적으로 이 곽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성폭행 여부인데 피해자의 신고 전화에서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서 성폭행 당한 건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살인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그의 말대로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 때문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살인했다라고 해도 피해자를 280조각이나 내어야 할 필요는 없었죠. 차라리 그 시간에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서 안매장을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의 위치가 신고 전화로 경찰에 노출되었으니 도주를 하는 편이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이한춘은 자신의 집에서 칼을 숫돌에 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시신을 말 그대로 분해했어요. 그랬다면 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많은 누리꾼과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그래서 우이한춘이 인육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라고 추측했고요. 검찰 역시 인육 조달 및 장기 매매를 위한 장기 적출 등의 혐의를 추궁했지만 증거가 없다 보니까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이한춘이 인육을 가공하고 장기를 적출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의심하고 있어요. 우선 그들의 주장 중첫 번째는 우이한춘은 단순하게 시신을 토막 낸 것이 아니라 슬라이스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신의 처리를 위해서 이 정도로 시간과 공을 들인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인육을 그것도 가까운 지역의 누군가에게 공급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이한춘에게 여성 공범이 존재한다라는 의심이 있어요. 우선 시사 저널에서는 우이한춘의 집을 들락거리던 여성이 있었다라는 주변의 증언과 함께 우이한춘의 집에서 여성용 생리대 4개가 발견되었다라는 점을 통해서 그의 집에 또 다른 여성이 있었다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CCTV 조사 결과 우이한춘이 곽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갈 때 망을 보는 듯한 여성의 모습이 찍혀 있기도 했어요. 자, 저 앞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우이한춘이 여자를 끌고 가는 모습이고, 자, 요 앞에, 요 뒤에, 사마문구 앞에 자동차 뒤에 한 여성이 서서 그걸 지켜보고 있죠. 자, 사건 발생 여성은 망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그동안의 의혹을 샀던 모습이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전봇대 뒤에 있던 오원춘이 덮치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요 기사 신문 기사 일요 시사 기사를 링크해 놓았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욱 이상한 점은 근처 슈퍼마켓 주인은 우 씨와 20대 후반쯤의 여성이 함께 과일을 사러 오기도 했는데 우이한춘이 그 여성을 태하는 태도가 매우 정중해 보여서 사귀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과연 이 여성은 누구이기에 경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경찰은 당시 신고자의 전화기록 녹취 원본을 공개하지도 않아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총 7분 36초의 통화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유족 측에서 원본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유족의 명예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라고 거부한 거죠. 아니, 유족에서 원본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유족의 명예를 왜 유족이 아닌 경찰이 판단을 하는지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개해달라는데 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공개 안 할래.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되죠. 무엇보다 많은 범죄 전문가나 누리꾼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우이한춘의 집에서 소각로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굴뚝 기둥 같은 거 아래에 소각로가 마련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수원 살인 사건의 현장인 오원춘의 집 건물 1층 하단에 설치된 소각로 쓰레기 배출구. 소각로 철제 문을 반쯤 연 상태고요. 소각로의 내부에서 뼈 조각이 보입니다. 소각로 안에 남아 있던 뼈 조각 확대한 모습까지 시사 저널 기사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이한춘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전문가들 역시 초범이 시신을 280조각으로 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나 1970년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 태어난 그는 2007년 9월 취업을 위해서 입국한 뒤에 제주도, 거제도, 부산, 대전, 서울, 용인, 수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살았고요. 중국에도 7차례 이상 다녀왔기 때문에 범죄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실종된 인원들 중에 일부가 이 우이한춘의 범죄 어떤 피해 대상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수 있다는 거죠. 우이한춘의 행적, 2007년 9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우 씨가 거친 지역의 미제 여성 실권 사건은 총 151건,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이한춘은 중국에 7차례나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더 중앙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1차에서는 사형이었으나 2차, 3차에서 무기징역으로 또 형이 감형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조선족 커뮤니티에서는 어처구니 없이도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며 그를 옹호하는 글과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한국인들이 확인하면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더안 좋아졌죠. 우선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자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20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약 9년 정도가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게 만든 재판부는 대체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형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형이 구형되면 영원히 감옥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이 무기징역의 경우엔 모범수로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20년 동안 버티면 가석방 대상이 될수 있어요. 물론 9년 뒤에 바로 나오는 건 어렵겠지만, 만약 우이한춘이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게 된다면 겨우 60대 초반이에요. 이 사건은 범죄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경찰의 대응도 이 사법부의 판단도 진심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의 여죄를 밝혀내기도 힘들겠지만, 여죄와 공범 존재 여부 역시 이렇게 허무하게 묻혀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연루되어 있다면 경찰과 검찰은 꼭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장기 미제로 남은 그놈 목소리, 이형옥 혹은 유괴살인범 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강력 사건 검거율은 80%를 넘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안 국가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자의 10중 8구는 잡힌다는 얘기예요. 최근 들어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는 전통적인 강력범죄, 강도, 살인, 강간 등보다는 사이버 및 지능형 범죄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범죄들도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경찰들이 익숙해진다면 다시 범죄를 검거율은 더 올라가겠죠. 지금 혹시 범죄에 어떤 유혹에 빠져 계시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밑거름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